있다 문신원 씨가 여기 딱 보고 아 나 여기 왔는 거야. 그런 어? 거예요. 진짜? 왔었다고? 네, 왔었습니다. 언제? 5년 전인가요? 누구랑? 이혜영 감독님이라고 고분이랑 신하균 씨랑 신하균 씨랑 같이 왔대. 이런 데로 백진희 씨랑 와 그리고 넷이 딱. 아 신하균 씨랑 친분이 있어요? 하균이 형하고 저는 하균이 형하고 저는 하균이 형이 요즘은 어디 요즘은 좀 이제 조금 작품을 좀 이게 뭐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했죠. 작품 같이 하고 뭐 같이 했어요? 이혜영 감독의 페스티벌이라는 작품을 거기 이제 신하균 씨랑 백진희 씨가 나왔어요. 너무 거기 왜? 아 거기 이제 성인용품 파는 사람으로 어울린다. 페스티벌에 성인용품 파는 사람으로 경찰 부를까? 아이고. 아, 정갈하게 또. 이 친구가 진짜 신하균 씨랑 같이 왔었나요? 3년 전으로 제가 지금. 아, 맞아요. 아까 5년이라고 했잖아요. 전화번호 알아요? 그럼 거기 우리도 같이. 아, 왜 몰라? 나도 연예인이야, 왜 이래? 봐봐. 있지? 하균이 형이지? 오? 신하균 아니고 하균이 형이지? 우리는 친분이 있다는 거지? 신하균, 친분이 없어. 신하균, 신하균. 그치. 신하균, 아니지, 신하균. 아니지, 아니지. 무슨 김하균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전화했는데 받아. 예, 김하균입니다. 잠깐만. 뭐요? 011이네? 냉장고를 안 들렸다니 바로. 그냥 정말 추억이 있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진이랑 해가지고 한번 4월이 끝나면 한번 같이 와가지고 인증샷 한번 찍고 형, 그리고 형 꼬막 잘 먹던데 우리 한번 나와줘요. 형 정도는 허락해 줄게요. 유명하니까요. 그냥 저번은 안 바꿨거든요. 저는 계속 안 바꾸고 있어요. 형 제발 문자라도 하나 해주세요. 네.